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수능 성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날 시험을 본2022 학년도 수능 시험이 12월 10일 날 개인에게 성적표가 통지됩니다. 그 전에 보도 자료를 통하여서 전반에 관하여 발표가 났습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수능에 44만 8천여 명이 했고, 재수생이 32만 명, 그 다음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생이 약 13만 명 시험을 보았습니다. 국어가 45만여 명, 수학이 43만여 명, 영어 45만여 명, 한국사 45만여 명, 사회탐구가 43만여 명, 직업탐구가 약 4,600명, 제2외국어가 한문이 3만 3천명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와 과학탐구에서 사회탐구만 응시한 사람이 21만 5천명, 과탐만 응시한 사람이 20만 6천명이고, 이두 개를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한 사람이 1만 1천명입니다. 그리고 국어는 합법과 작문이 70%, 언어와 매체가 30%.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52%, 미적분이 40%, 기하가 9% 나타났습니다. 그럼 결국은 확률과 통계를 택한 52%와 미적분을 택한 40%와의 어떤 그 서로 대비가 되겠죠. 국어를 택한 국어는 사탐이 48, 가탐이 46%.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에는 사탐이 47%, 가탐이 48%. 영어는 사탐이 48%, 가탐이 46%입니다. 예. 그래서 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이 100점, 표준 편차 20으로 해서 탐구 영역은 평균이 50, 표준 편차 10으로 표준 점수를 표기하였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 한문은 절대 등급을 표시했다. 이렇게 해서 영역별 응시자를 보면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근데 눈에 띄는 게 한국사는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이 직업 탐구 영역이 너무 적다는 거죠. 약그 4,6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좀 의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사탐 가탐에 많이 몰렸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와 매체가 30%, 합법과 작문이 70%, 확률과 통계가 52%, 미적분이 40%입니다. 기하가 8.7%. 그래서 예상외로 기하가 엄청 적네요. 결국은 이 52%와 이 40%의 싸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탐에서는 이제 사탐이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논란이 여기에 따라서 표준 등급이 달라지는데 생활과 윤리가 약 14만, 윤리가 3만 1천, 한국지리 4만 1천, 세계지리 3만 1천, 동아시아 2만 3천, 세계사 1만 7, 8천, 경제가 5천. 논란이 되는 게이 경제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정치와 법이 2만 6천, 사회문화가 13만 명. 그래서 생활과 윤리와 그다음에 사회문화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탐의 경우는 물리학이 6만, 화학이 7만, 생명과학이 13만, 지구과학이 13만, 물리학이 3천, 화학 2가 3천, 생명과학 2가 6,500, 지구과학 2가 3,57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많이 몰리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두 개가 거의 다 탐구 영역에서는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인데 사회 탐구도 두 개, 가탐도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탐구가 아까 말씀드린 너무 적은데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 4,460, 농업 기초가 237, 공업 일반이 1527, 상업 경제가 1806, 수산 해운 산업 기초가 31, 인간 발달 1048. 그래서 이 4460은 한 개씩 할 때는 이거고 두 개를 할 때는 446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 필수인데 예상외로 너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 등급으로 바뀌었는데 과거에 아랍어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게 7,000명, 베트남어가 491명. 근데 중국어가 6,119명, 일본어가 8,395명.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이 5,764명. 이렇게 해서 그래도 역시 아랍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예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한문, 아랍어. 그 다음에 사회를 택한 사람은 합법과 장문이 많고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수학은 압도적으로 학률과 통계.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거거든요. 이 사회를 택하면 학률과 통계를 택한 사람들이 문과. 그 다음에 과학은 91.8%가 미적분을 택하고 과학을 택한 사람들의 약또 90.7%가 이 기하를 택했다는 거 그런 것이 좀 특징이네요. 그 직업탐구 다음에 미용실 있고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영역별로 표준 점수와 등급별 인원인데 국어가 이렇게 두 개가 합쳐서 합법과 장문 이게 두 개가 각각 이렇게 등급이 발표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합쳐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점 아가 100이면 131, 4%가 표준 등급이 131로 높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수학의 경우에서는 137, 그다음에 영어는 절대 등급이고, 그다음에 한국사도 절대 등급이죠. 그다음에 사탐에서는 50점인데 표준 점수가 10+10점인데 생활과 윤리가 64, 윤리와 사상이 66 등급, 그다음에 한국지리가 65, 세계지리가 66. 동아시아가 66, 세계사가 66, 경제가 66, 정치화법이 63. 그다음에 등급 사회문화가 64 해가지고 거의 이제 이 표준 점수가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된 것 같아서 무난하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탐의 경우에도 물리학원이 66 표준 점수 1등급이 그다음에 화학원이 63, 생명과학이 65, 지구과학이 68, 그다음에 물리학2가 66, 화학2가 67, 생명과학2가 65, 지구과학2가 67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자신의 등급이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을 이제 내일 수능 점수를 받아보면 알수 있겠죠.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탐구 영역은 이것도 등급이 적용됐네요. 성공적인 직업생활이 68, 그 다음에 농업기초기술이 67, 공업일반이 66, 그 다음에 상업경제가 70, 수산해운 산업기초가 66, 그다음에 인간 발달이 7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 등급에서 45, 40, 35 이렇게 절대 등급으로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제2외국어가 나오거든요. 이런 성적을 고려해서 할때 지금 아마 원점수가 있고 100분위가 수능 점수를 받아보면 여러분이 100분위가 나오고 표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반영하는 어느 대학을 갈 거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정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고 아마 여기서 등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시에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도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발표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부와 공동으로 발표된 보도자료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개인별 성적표를 받아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